프로 작곡가가 되고 싶다면 이 공부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에서 미친 감성입니다. 요즘 아이돌 음악에서도 Y2K 스타일과 함께 데이식스 같은 밴드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이죠. 그럼 프로 수준의 밴드 사운드를 만들려면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보통의 순서는 밴드에 구성된 악기들이 어떻게 연주되는지 공부하면서 프로스러운 사운드를 내기 위한 사운드, VST, 플러그인 이런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수년간 노력을 했는데 노래방 수준의 처참한 밴드 사운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도 대학교 석사, 박사 스펙은 대단한데 사운드는 좀 충격적인 그런 것도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밴드는 프로 작곡가들도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왜냐면 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드럼 사운드인데, 이게 녹음실에서 직접 마이킹을 해봐야지 잘할 수 있는 영역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죠. 그렇다고 그걸 경험하기엔 그거 역시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가진 이무진의 신호 등 믹스 원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쳐 드렸더니 몇 주 만에 만들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 비밀은 사운드에 정답지를 주고 정답지 안에서 작업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킥이 있어요. 뭔가 빈약하죠? 킥, 스네어, 하이햇도 들어볼게요. 베이스까지? 좋으신가요? 뭔가 허전하고 학생이 만든 느낌이 들죠?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연주도 좋고 프로스러운 사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 소리에 어떤 플러그인을 걸면 좋아지는지 몰라서일 뿐이지 진짜 좋은 소리예요. 그러면 아까 그 킥 사운드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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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플러그인을 걸어볼게요. 아까는 킥이 요랬어요. 근데 이렇게 변했어요. 플러그인을 잘 걸었더니. 그리고 스네어, 하이햇. 베이스. 다시 한번 비교하면 아까는 요랬어요. 요 상태에서 플러그인을 제대로 걸었더니 요렇게. 여기까지만 들어서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풀 버전을 한번 들어볼게요. 하지만 음악을 아무리 공부해도 여러분들의 사운드의 현실은 이렇죠. 이거랑 이거 완전 다르죠? 저희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최정상 엔지니어 마스터키님이 프로툴로 믹스하신 이 원본 프로젝트를 큐베이스, 로직, 에이블톤으로 똑같이 복사를 했고, 학생들이 쓰는 시퀀서로 제공을 하고 이 프로젝트 안에서 자신의 밴드곡을 작업하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사운드는 바로 해결이 되며, 사운드에 대한 고민보다 음악에서 더 중요한 멜로디, 가사를 어떻게 쓸까, 곡을 어떻게 해야 팔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하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무진 신호 등의 드럼에 걸은 플러그인 체인 무료로 오픈해 드릴 테니까 저희 감성 사운드 홈페이지 게시판을 꼭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이 플러그인은 소리가 되게 풍성해지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 플러그인은 소리가 되게 거칠어지네 하면서 마스터키님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알게 된 답안지를 보면서 공부하게 되고, 프로젝트 안에서 5곡 정도만 작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는 이런 빈 프로젝트를 열어서 내가 직접 유명 엔지니어들처럼 플러그인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공부의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이무진의 신호등 같은 메가 히트곡의 원본 프로젝트 공유는 아직도 오직 감성 사운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마스터키님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스터키님의 이무진 신호등 원본 프로젝트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고요. 저희 감성 사운드 정규 과정은 이런 식으로 밴드, 하우스, 신스팝, 퓨처베이스, 문바톤, 힙합, R&B, 발라드, K-POP에서 요구하는 장르의 프로젝트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누누이
누누이 말씀드려요. 우리 정규 과정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사운드는 프로스럽게 못하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운드를 잘하는 건 전혀 대단한 게 아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운드조차 잘 못하고 있다? 그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에 맞는 공부법을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사운드는 잘못되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음악은 잘못되지 않았다고요. 음악을 시작한 사람은 모두가 이 각자만의 음악적 장점이 무조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선 사운드는 기본으로 두고 멜로디, 가사, 공동작업을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지, 음악 선배들이랑 작업할 때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예절, 기획사 리드를 잘 분석하는 방법, 곡을 잘 파는 방법, RBW 같은 좋은 기획사에 들어가는 방법, 저희는 이런 걸 더 중점적으로 가르칩니다. 요즘 감성 사운드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는 RBW 오디션 스포를 조금 드리자면, 실제로 오디션 최종 합격자 3명 다 저희 수강생들만 뽑혔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3명을 뽑기로 했는데 한 명도 뽑아서 4명 다 저희 수강생들만 뽑혔고 한 명은 무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큰 기획사 프로듀서에 고등학생이 뽑힌 거 대단하지 않나요? RBW의 이사님이시자 유명 작곡가 이상우 형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니네 수강생들이 확실히 잘하긴 한다. 근데 그 잘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였냐면, 음악도 당연히 잘하지만 마치 곡을 많이 써본 작곡가들처럼, 이 마치 기획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타이밍에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한다. 그게 신기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저희 정규 과정은 히트곡만 수백 곡 되는 사람들이 뭉쳐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요즘 저희 감성 사운드처럼 K-POP 교육하는데 많아지고 있는데, 물론 다 각자만의 장점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서 배우시면 되지만 저희 감성 사운드의 수업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커리어는 단연 원탑입니다. 저희 감성 사운드 프로듀서들의 히트곡만 해도 수백 곡이 되는 사람들이 뭉쳐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신인 작곡가를 배출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정규 과정은 8월에 시작합니다. RBW 같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도전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펌팅!